자, 그럼 지금부터 대구 스포츠 산업 지원센터 개소식을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이외에서는 최초로 스포츠 산업 지원센터를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건의사항처럼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들 또한 산적해 있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 기빈 분들께서는 오늘 개소식에서 보여주신 열정과 관심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거듭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스포츠 산업지원센터 앞으로도 현장의 스포츠 기업들에게 계획 발표하신 대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또 대구시가 영남권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 가장 선두를 달릴 수 있는 그런 스포츠의 거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받았지만 앉아서 이 비전을 들으면서 꼭 우리 차관님께 부탁을 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리 이렇게 흔쾌히 또 물론 대구시와 또 우리 센터가 잘 해야 된다는 전제지만 일단 감사의 인사를 우리 같이 박수로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도 홍석준 의원님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오늘 스포츠 산업 지역 거점 1호인 이 대구 스포츠 산업 지원센터가 개소되게 됨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김정배 차관님께서 직접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인사를 드리고 감사를 드려야 됨을 마땅하나 또 경제부시장인 제가 참석하게 된 점 매우 송구스럽고 그렇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데는 정부의 또 지원 또 노력들이 참 각별했다고 생각합니다.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대구광역시도 사실 대구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을 개최하면서 스포츠 산업 도시로 스포츠 도시로서 발돋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지역 기업들 그리고 TP가 스포츠 융합 센터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지역의 스포츠 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슬슬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스스로가 만들고 또 정부가 지원하게 된 큰 사업이라는 점에 대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를 빛내주기 위해서 사실 이 김대현 우리 대구시의회 부의장님도 참석해 주셨고요. 인선 또 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또 최삼용 청장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올해 초에부터 잠시 몸담다가 다시 대구시청으로 들어왔습니다만은 경일대학교 정현태 총장님도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 한의대 변창훈 총장님 그리고 경북대학교 김시호 부총장님 대구 보건대 장상문 부총장님 제가 왜 이 대학 총장님과 부총장님들을 일일이 또 다시 소개를 드렸냐면은 지역의 스포츠 학과 등 또 스포츠 관련 학과들을 가지고 아주 밀접하게 저희 앞으로 이 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와 함께 지역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그런 중요한 분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많은 기관단장님 그리고 기업인들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대구시가 스포츠 산업 지원 센터 개소를 계기로 더 열심히 또 더 확실하게 그 지역의 산업을 또 스포츠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하는데 매진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리면서 추운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 인사와 함께 이만 인사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정혜영 부시장님 고맙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소한 날이니까 앞으로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화이팅 포즈를 한번 더 찍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그럼 지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대구 스포츠산업지원센터 현판을 제막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거예요. 점토 위에 가볍게 살짝 다이빙만 해주세요. 점토 해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저희 이제 한 달 교실 구역에 맞춰서 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예. 바람 살짝 놓으시면서. 아, 멋집니다. 선을 보시겠습니다. 바닥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도움 드릴게요. 위쪽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물해 보시겠습니다. 네, 카메라 받아서 시간 좀 넘기게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공중파에서도 원래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최근도 똑같이 이제 스포츠가 나왔습니다. 스포츠 할 때 앞으로 이 가상 XR 수대를 통해서 스포츠 생중계도 구현할 수 있다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계시는 분이 이제 네, 실시간입니다. 실제로 지금 하고 있고 이 가상 배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양하게 오브젝트들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술이 굉장히 많이 주목될 거라고.